네,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.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 조금 더 견뎌주셔야겠습니다. 여전히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7도, 철원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그나마 바람은 조금 덜 하겠습니다. 오늘도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일부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내일 아침까지는 가끔씩 서해안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3cm의 적설이 조금 더 쌓이겠습니다. 한편 수도권과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. 화재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. 서울이 영하 7도, 춘천 영하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이 2도, 광주 7도로 오늘보다는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. 토요일인 모레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. 또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